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요거 컨테이너를 상차하러 왔어요. 왼쪽엔 하우스가 있고 오른쪽에 어떤 구조물이 있어갖고 그 위로 저 컨테이너를 들고 나와야 됩니다. 3단지게차 작업이죠. 컨테이너는 많이 낡아 보여요. 저런 경우 체크를 잘해야 됩니다. 일단은 뭐 전선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좀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이곳에 화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전선줄 제거해 주시는 분 누구일까요? 화물차 사장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지게차고요. 그럼 컨테이너 주인은 어디 있냐? 원래 컨테이너 주인이 이 컨테이너 회사에다가 저걸 파는 것 같아요. 저는 컨테이너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처음 거래를 하는 곳이거든요. 물어보니까 저 화물차 사장님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주가 없을 때는 철저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화주가 없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되는 게 도난 물건일 수 있어요. 그냥 114에 근처 지게차와 근처 화물차에 전화를 해갖고 어디 컨테이너 있는 거 실어보내라고 합니다. 도난 다음에 체크할 것이 또이 컨테이너가 바닥이 다또 망가진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게발 꽂기 전에 철저히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 체크 안 하고 작업했다가 컨테이너 파손됐다고 닭을 책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거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컨테이너 실어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나타나서 실어 가지 말라고 한다거나 왜 훔쳐간다고 경찰서에 신고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래서 시간이 오바돼 버렸을 때 추가되는 지게차 요금은 어디다 청구해야 할까요? 네 번째는 화주가 누군지 모르고 전화번호만 하나밖에 모릅니다. 그분이 돈을 붙여준다 그랬는데 안 붙여주면은 정말 깝깝해지는 거죠. 전화를 수시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원래 화주가 없는 물건은 손대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책임져 주질 않거든요. 지금 화물차 사장님도 이거 실어 간다고 맡았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저희 위에 올라와 작업을 하시는데 저러다 떨어지거나 뭐 조금 다치기라도 하면은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 저런 거다 가리면은 뭐 아무런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화물차 사장님이 저렇게 위에 올라가서 저렇게까지 저런 거 제거해주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준다 그래서 요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매일 가는 창고나 너무 잘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하주가 없더라도 작업을 해줄 순 있어요, 물론. 그러나 이런 곳은 어떻습니까, 그냥. 외지에 딸랑 컨테이너 있는 거 주인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저거 싣고 나오다가 무슨 일이 발생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전화 와서 가서 파이프 실어줬다가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그런 일도 가끔씩 있습니다, 정말로. 화주가 없으면은 최대한 그 기분 나쁘지 않게 그 화주의 신상을 캐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저도 이거 화물차 사장님한테 던지는 말처럼 이 화주분에 대해서 철저히 캤어요. 어디에 창고가 있고 어디에 사무실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알아놔야 돼요. 이게 또 사실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여기 왼쪽이 빠지는 땅인데 이걸 높이 들고 나오다가 조금만 휘청하면 컨테이너가 쓰러지면서 큰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이 3m, 6m짜리 큰 컨테이너를 들고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아주 그냥 다른 지게차 올 때까지 벌을 쓰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화주가 있을 경우는 그 지게차 불러준 요금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화주가 없을 때는 그러고 요금도 참 어떻게 받을 수도 없고 시간만 가는 겁니다. 지금 바닥을 한번 다시 한번 살피는 거예요. 하부가 단단해야지 되는데 이게 오래 썩었으면은 들고 나오다가 한쪽으로 기울으면은 그냥 갖다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곳에 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화주가 없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냥 화물차 사장님하고 둘이서 실으라고 그랬으면은 저는 안 갔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게 별일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 책임자를 잘 알고 책임자 말을 들어야 돼요. 이런 일이 무사히 아무 일 없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슨 일이 발생되면은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지게차 하는 사람이. 오늘 얘기는 첫 번째, 화주가 없으면은 물건을 건들지 마세요.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발생됐다 그러면은 그 화주에 대해서 최대한 알아야 되고 책임 못 진다는 그런 그 녹음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번 여기 같은 경우는 요 화물차 사장님이 그 컨테이너 사무실을 너무 잘 아시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은 계좌번호 보내드려갖고 요금도 다음날 정확히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아무 일 없이 끝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뭔가 잘못됐을 때 문제가 크게 발생된다는 거죠. 귀찮아져요, 엄청. 현장에 상주하는 지게차가 아니고 이렇게 전화 받고 와서 일을 해주는 떴다방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같은 지게차들은 화주가 없으면은 작업을 하지 않는 게더 나아요. 그냥 오래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다 겪다 보면은 이런 노파심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합니다.